3년차 커플 비 김태희 씨가 또다시 결혼설에 휩싸였습니다. 이번이 벌써 세 번째인데요. 이번엔 진짜 결혼 소식일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소식 만나보시죠. 비와 김태희가 또 결혼설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설일 뿐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인데요. 비의 소속사 측은 결혼 관련해서 정해진 것은 전혀 없다. 만일 결혼 계획이 있다면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고, 김태희 측 또한 비와 올해 결혼한다는 내용은 소설이다. 결혼설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습니다. 이들의 결혼설은 무려 세 번째. 지난해 비가 천주교 세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첫 번째 결혼설이 불거졌는데요. 일반적으로 가톨릭에서는 상대가 세례를 받은 독신 가톨릭 신자일 경우에 그를 따라서 세례를 받는 경우에는 두 사람이 미래에 관해서 약속을 한 것이라고 볼수 있는. 종교가 없던 비가 천주교 신자인 김태희와 같이 세례를 받았다는 점은 사실 결혼설이 불거지기에 충분했지만 사실이 아니었고, 이후 지난 4월 상견례를 했다며 결혼설이 돌았지만 역시나 아니었죠. 당시 비의 아버지를 통해 연내 결혼설에 대해 직접 얘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그뭐 둘이 알아서 하겠고, 네, 제가 뭐 특별하게 뭐 아니 그런 단절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나도 좀뭐 빨리 했으면 좋겠지만, 이거 내가 먼저 되는 것도 아니고 둘이 다 알아서 잘할 거고, 예. 최근 김태희는 출연 중인 SBS 드라마 용팔이가 시청률 20%대에 진입하며 또한번 저력을 과시하고 있기도 한데요. 남자친구에 관한 질문하셨는데 각자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원과의 케미가 시청자들의 기대감을 높이면서 용팔이가 앞으로도 수직 상승세를 이어가고 드라마의 인기를 더욱 높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용팔이 제작 발표회에 참석해 여러 차례 불거진 결혼설에 대해 김태희가 처음으로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애하면서, 당연히 서로 그런 얘기들을 하긴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이나 액션을 취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저도, 언제, 누구와 어떻게 결혼할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고요. 아무런 계획도 없고, 근데 자꾸 계획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조금 부담스럽긴 해요. 예, 매번, 이렇게, 아니라고, 이렇게 해명을 하고 대응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런 상황들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듯 당연히 결혼 얘기를 하긴 하지만 언제, 누구와 어떻게 결혼할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는 말로 여운을 남겼는데요. 왜 이제 이 시점이냐, 또왜 종종 터져 나오느냐 하는 문제는 그 정보지에서 유통되는 쪽에서 이 지인들의 말을 빌거나 혹은 이제 가족들의 어떤 동향을 이제 포착하거나 하는 경우에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할 때까지 혹은 헤어질 때까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이제 연애가 화제라고 봅니다. 그런가 하면 비 김태희 커플처럼 결혼설에 휩싸였던 스타 커플들이 적지 않았죠. 지난 5월 말 깜짝 결혼식을 올린 원빈, 이나영 부부 또한 결혼 불과 열흘 전 결혼설과 임신설이 동시에 불거지기도 했는데요. 당시 이들은 결혼설과 임신설 자체를 모두 부인했었죠. 지난 6월 결혼한 안재욱 또한 앞서 불거졌던 5월 결혼설을 극구 부인한 바 있는데요. 너무 늦게 늦출 필요 없이 그럼 이 기회에 또 이렇게 준비를 서둘러 보는 것도 어떤가 조언들도 많이 해주셨고 그래서 이렇게 날짜를 6월 1일로 잡게 됐고요. 그런가 하면 지난 7월 마지막 날 결혼한 진태연, 박시은 부부. 저희 잘 살겠습니다. 네, 행동으로 보여드리는 부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해 12월 돌았던 결혼설에 대해 당시 진태연이 구체적인 건 전혀 없고 지금 이 순간부터 잘 생각해 보겠다며 직접 밝히기도 했었죠. 이들 커플의 결혼설은 결국 설이 아닌 진실로 밝혀진 셈인데요. 스타들이 연애를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결혼을 기대하는 것이 또 대중심리이기 때문에
결혼까지 꼬리는 할 것인가 아닌가, 또는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 또는 이제 이 결혼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이런 이제 이 타에 대한 대중들의 기대감은 굉장히 이제 자연스러운 겁니다. 최근 1년여 사이 무려 3번의 결혼설에 휩싸인 3년차 커플 비, 김태희. 과연 이들의 결혼설은 추후 어떤 결론을 맺게 될지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